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숙 씨. 장이라도 봐왔나 했더니 음식을 포장해온 모양입니다. 메뉴가 제법 풍성해 보이네요. 웬일로 진수 성찬을 차린 걸까요? Hello. 야, 상미야, 어서 온나. 너, 네가 좋아하는 내가 밥을 차려놨다. 아, 정말? 강된장이지. 진수 성찬의 주인공은 전원일기로 인연을 맺은 배우 이상미 씨. 내 개똥이 엄마. 원래 개동이, 네가 제동이 엄마 있었지 원래. 근데 개똥인데 애기 이름이 이제 크면서 학교 가고 그러면서 이제 개명을 한 거죠. 개똥이로 올릴 수는 없으니까 제동이로. 학교 그 호적에 올리면서 제동이로 했구나. 어릴 때는 개똥아 개똥아 이렇게 하고. 귀한 아들이었거든요. 참 얘하고는 진짜 어떤 의미에서 반세기를 같이 살았네. 야, 지금 따지고 보니까 반세기를 20대 때부터 그냥 언니밖에 없었으니까. 응, 반세기를 같이 살았네, 진짜. 야. 40년이 넘도록 인연을 이어올 수 있었던 데는 각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양쪽에 퇴행성 무릎 관절 수술을 하시고 한꺼번에 그때 관절 수술을 했어. 그다음에 또 1년 후에는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그다음 또 그 1년 후에도 맹장. 그다음에 그 한 3, 4년 후에는 뇌졸중. 이제 그러는 동안에 이제 얘도 또한 맨날 40년 전부터 맨날 엄마 뭐 해드리고 왔어. 엄마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와서 맨날 얘도 하소연을 했었거든. 서로 동병상련의 그 아픔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똑같이 그 아픔을 알잖아. 그 엄마를 모시는 또 그런 마음. 20대 때부터 사실 전원일기 하면서 알고 봤더니 언니랑 동네도 갔고 또 제가 엄마를 잘 모시거든. 그러니까 언니가 제가 효녀네 예뻐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봤더니 언니가 효녀였던 거야. 저는 막 엄마 때문에 바빠서 언니한테 연락도 자주 못하고 그럴 때 언니가 항상 챙겨주고 엄마 어떠니 그러고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하여튼 첫 번째로 언니가 항상 제일 먼저 달려와줬어요. 하여튼 우리 친언니 친오빠보다 제일 먼저 와줬으니까. 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이다 보니 속임말도 스스럼 없이 나눕니다. 그게 요새 이상해졌다요? 응? 이상해졌다고. 누가? 나. 왜? 나 힘들면 죽고 싶어 막 이런 말 많이 하고 막 죽었으면 좋겠어 막 힘들 때 그랬는데 요새는 무서워. 죽는 게 싫어졌어. 그렇지 그렇지. 품격 있는 죽음을 죽고 싶잖아 다 사람들은. 왜? 좀 격이 죽더라도 격이 있지. 그럼 뭐야? 어떻게 죽는 게 품격 있는 거야? 흉하지만 않게 죽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고 4 깔깔딱 죽는 게 그게. 근데 나는 엄마를 18년 동안 이렇게 병치레 이렇게 하고 병 고환을 하다 보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그냥 그런 폐를 안 끼치고 가는 게 그럼 근데 우리 지금 얘기하지 말자. 슬프다. 이심전심 전해지는 속깊은 이야기. 이상미 씨에게 이숙 씨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저는 좀 이렇게 좌절할 때가 많거든요. 언니 보면서 제가 힘을 많이 내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노력파예요. 노력파. 항상 언니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어. 예. 저는 뭐 하면 일단 걱정. 그게 될까 뭐 이렇게 걱정하는데 언니는 뭐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되는 거야.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거. 그런 적극성 제가 저한테 좀 많이 부족했는데 언니한테 많이 배웠죠. 이숙 씨가 외출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취미는 뭐 이렇게 영화 보는 영화 감상. 영화. 여행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행도 좋아하죠. 네네네. 영화. 성격의 취미까지 진지한 상담이 이어집니다.
방문 목적이 궁금해지네요. 좋은 분하고 만남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혹시 재혼의 희망 시기 같은 거는? 뭐 시기? 네, 한 뭐 네, 네. 1, 2년? 네, 1, 2년. 사람을 테스트를 해봐야지. 네, 네, 그렇죠. 금방 알 수 있는. 그렇죠, 재혼은 맞아요. 더 힘들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가족관계는?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지금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선 겁니다.